다음 주에 알약 농장이 너무 잘 먹는다. 안녕하세요. 알약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개구리들 친구에게 소고기를 먹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자면 얘들에게 소고기가 제가 권장드릴 만한 먹이가 아닙니다. 소고기 먹이는 걸 보고 와 소고기가 좋나 보다 하고 따라하시진 마시고요. 뭐 먹어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가격 대비 그리고 얘들의 건강상에 그렇게 권장드릴 먹이는 아니니까 따라 하시길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시죠. 처참한 소고기 분해의 현장입니다. 일단 최대한 기름기가 적은 부분을 사용했는데도 그래도 기름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른쪽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근막과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했는데 제가 여기 매장에 칼이 없어요. 가위로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똑바로 되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줄였을 뿐이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바로 먹여보자고요. 자, 이 소고기에 이제 뼈가 없기 때문에 칼슘이 상당히 부족한 먹입니다. 그래서 칼슘과 다양한 영양제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서류 전용 칼슘제, 그다음에 멀티비타민 한번 섞어서 먹여보자고요. 소금간 대신 칼슘간을. 소고기에 칼슘제 뿌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이거는 일단 뼈가 없는 먹이이기 때문에 칼슘제를 조금 많이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멀티비타민까지 추가를 해보자고요. 비주얼만 봐서는 소금 후추 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소금에다 후추? 일단은 이렇게 단 좀 묻혀주자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멀티비타민이 그냥 단순 비타민제인 줄 알아요. 근데 성분표를 보면은 단순 비타민제가 아니고 안에 단백질, 지방, 뭐 칼슘 다 들어있어요. 종합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칼슘제보다는 멀티비타민을 더 자주 사용하는 편이고요. 영양제를 넣어놓고 나니까 고기 색깔이 진짜 맛없게 변했어요. 와 너무 맛없어 보인다. 그래도 일단 먹여볼게요. 넘어가 보시죠. 피딩의 첫 번째 타자는 알약농장의 마스코트죠. 우리 금떡입니다. 맛없어 보이는 고기를 한번 먹여보자고요. 이거 비싸진 않지만 소고기거든? 안 먹을 거야? 나 그럼 좀 슬픈데? 자, 금덩이 안 먹습니다. 딴 애들 먹여보죠. 자, 이번 타자는 우리 브라질리안 핑맨 왕눈입니다. 오! 먹네요. 금덩이가 오늘 배가 불렀나봐요. 그래서 안 먹나 본데 얘는 우리 왕눈이는 잘 먹어주네요. 또 이렇게 먹이를 먹고 상태지 말지 고민하는 개체는 이렇게 먹이를 이거 살짝 높여주고 흔들어주세요. 얘들의 사냥 본능을 깨워줄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잘 먹을 것 같네요. 지금 영양제를 너무 많이 묻혔다 보니까 고기에서 고기 냄새가 안 나고 다른 부가적인 냄새가 나서 애들이 먹이 반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왕눈이는 잘 먹어주니 다행이네요. 일단은 다음 개구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타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러드 핑맨입니다. 어떤 분 먹어볼래? 소고기 난다. 안 먹네요. 이게 아무래도 육향이 고기향이 안 나고 영양제 냄새만 나서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다 팽맨뿌리 묻혀서 줬으면은 잘 먹었을 것 같은데 말하기가 무섭게 덥석 먹어주네요. 또 카메라 얼짱 갖고까지 사와주네. 지금 블러드 핑맨 발색이 별로 예쁘게 나오진 않는데 엄청 예쁜 냄새입니다. 이거 실제로 보시고 우와 이런 좀 감탄사를 안 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얘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물론 저 또한 얘를 처음 봤을 때 감탄사가 나왔었죠. 잘 먹어주니 마음이 좋네요. 지금 금덩이 빼고는 다 먹어주고 있습니다. 금덩이 녀석이 이거 편식이나 하고 말이야. 근데 아마 편식뿐만 아니라 금덩이는 요새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 배가 불렀을 거예요.
자, 일단은 다음 개구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블러드 팩맨이 먹었다면 블러드 팩맨의 짝꿍 스트로베리 팩맨도 먹여봐야겠죠. 얘는 조금 기름기가 남아있다. 먹어볼래? 먹어볼래? 어우, 화끈하네요. 이렇게 먹어줘야 기분이 좋지. 자, 먹어볼래? 견들어주면 얘들의 사냥 본능을 좀 더 자극해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먹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더 잘 적극적으로 삼키게 됩니다. 빵 되게 표정이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아요? 활짝 웃고 있는 표정 같잖아요. 맛이 있나 봅니다. 와, 금방 삼켜버리네요. 지금 수컷 애들한테 너무 큰 걸 주고 얘한테 너무 작은 걸 준 것 같아요. 일단은 영상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타자.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블루포다 팽맨입니다. 여기도 좀 기름기가 있긴 한데 너는 아직 어리니까 먹어도 돼. 어? 안 먹니? 한번 입을 딱 대보더니 맛이 없나 봅니다. 근데 아마 입에 넣자마자 영양제 맛부터 났을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먹고 싶나 봅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래? 어? 또 입을 먹으려고 그러네? 이 개구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먹겠다 안 먹겠다가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키 이르시는 개구리를 보시면은 몸짓 하나하나, 이렇게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먹겠다는 표시인지 아닌지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오래 키우셔야 보입니다. 자, 우리 블루포닷 애기도 잘 먹어주네요. 이 애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년이구나. 20년도 4월달쯤에 올라온 영상에 블루포다 팩맨이 있었죠. 엄청 이쁜 얘. 걔가 벌써 이만큼이나 컸습니다. 꿀떡 잘하고 생겨주네요. 자, 일단 다음 개구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타자는 제가 옛날에 케이크 모양 개구리라고 말했던 우리 이클립스 뮤턴트 팩맨입니다. 일단 뭐 갖다 주자마자 바로 물어주는데 과연 먹을까요? 얘가 입이 까다롭더라고요. 먹을 거야? 먹겠다고 하네요. 딱 몸짓이 먹겠다는 몸짓입니다. 이렇게 들어서 살짝 흔들어 주세요. 그럼 더 적극적으로 먹게 돼요. 애들이 금덩이 빼고 다 잘 먹네요. 아니다, 소고기를 싫어하는 건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도 몇 명 있긴 해요. 물론 그 중에 저도 포함됩니다. 싫어하기보다는 소보단 돼지고기, 닭고기가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뭐 그래도 개구리들은 소고기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없나 봅니다. 금덩이야 뭐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다 잘 먹어주네요. 자, 뭐 일단 이 정도 됐으면 다 삼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 다음 개구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금이니까요. 자, 이번 주인공들은 그린 노라인 팩맨과 블루 노라인 팩맨들입니다. 한번 바로 먹여보도록 하죠. 우리 블루 노라인부터. 먹이 반응은 언제나 죽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린 노라인도 한번 먹여볼게요. 얘도 사실 그린 노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얘도 원래 블루였어요. 얘는 민트에 가깝죠? 아우, 잘 먹는다. 예, 뭐 그린이라고 소개는 했지만 얘는 왼쪽 얘는 민트, 얘는 블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잘 먹는다. 얘는 또 몸짓을 딱 꿀떡하고 한 번에 삼킨 몸짓입니다. 자, 일단은 애들이 잘 먹어주니 너무 기분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사자는 우리 오네이트 팩맨입니다. 쬐깐한 덩이 하나만 줘보자고요. 일단은 뭐 간점은 광고가 들어가지만 다음 주에 알량농장이 너무 잘 먹는다. 다음 주 중에 알량농장에 오네이트 팩맨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오네이트 팩맨의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육화에서 가장 커진 팩맨이기도 하고요. 방금 보셨다시피 먹이 반응 이렇게 상당히 활발하고 먹이 반응이 좋습니다. 오네이트 팩맨이 사육이 가장 쉽다는 거는 사육 서식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들은 아르헨티나 쪽에 사는데 얘들의 서식지는 연간 온도 편차가 엄청 커요. 남미의 온도 편차가 아니에요. 엄청 높고 낮아요. 편차는 높죠. 그래서
얘들은 온도 편차가 높은 데 살다 보니까 추운 데서도 적응을 잘하지, 더운 데서도 적응을 잘하지, 습한 데서도 잘하지, 건조한 데서도 적응을 잘하지, 어떤 데 가도 적응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난이도는 당연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 팩맨이 뭐 회사일까 무서운데, 혹은 이전에 팩맨 키우다 실패해서 정말 안타까운 기억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원에이트 팩맨을 입양을 권장드리고요. 그 원에이트 팩맨은 다음 주 중에 알량 공장에 입고가 됩니다. 광고 한번 살벌하게 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알량 공장의 먹이, 소고기 먹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얘는 뭐 가장 첫 밭 따로 먹은 얘인데 아직까지도 물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삼켰죠? 지금 기름기는 별로 먹고 싶지가 않나봐요. 이렇게 좀 떼어놔주자. 자, 일단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알량 농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덤!